늦은 밤 별로 좋은 기억도 없는 곳으로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. 죄송할 걸 왜 여기로 부르셨는데요? 저 혹시 제이가 걱정돼서 저희 부르신 건가요? 아니요. 세 분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모셨습니다. 우연히 지금 세 분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. 제가 모른 척 넘어갈 수가 없어서 도움을 드릴까 하는데. 먼저 고윤아 씨. 혹시 제가 나나 형의 간을 구해드릴 수 있을까요? 우리 나나 간을 회장님이요? 이 세상을 다 뒤져서라도 구해드리겠습니다. 주유정 이사장님, 제가 돌아가신 부모님이 운영하실 때부터 영혼재단에 도움드렸다는 거 아시나요? 네, 들었습니다. 후원을 많이 해주셨다고 감사드립니다. 그런 영혼재단이 망가지는 거 저도 원하지 않습니다. 그 영혼재단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. 정말요? 요즘 어머님 많이 힘드시죠? 저희 엄마를 아세요? 어머님께 험한 일 생기지 않도록 제가 힘써보겠습니다. 진짜요? 아, 너무 감사한데 갑자기 저희한테는 왜...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. 제이와의 인연을 끊어주십시오.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는 조건으로 제이랑 인연을 끊으라는 거야? 왜 그래야 되는 건데? 제이 인생이 그렇게 된 게 우리 때문이라잖아. 근데 난 왜 강일구 회장이 하는 말이 제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속내가 있는 것처럼 들리지? 나도 좀 서늘하긴 했어. 아니 강호 씨도 그렇게 됐는데 우리도로 제 옆에 있어달라든가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? 그건 그런데... 그래서 제이 아버지 도움 안 받을 거야? 제이를 끊어내야 도와주겠다잖아. 미치겠네. 난 지금 좀 절박한데. 나도 마찬가지지. 우리 어떻게 할까? 네가 강일구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하든 선택은 네 몫이야. 그리고 난 그 선택을 존중할게. 사랑해.